안녕하세요. 저는 링또. 저는 미또예요. 네, 오늘은요. 뭐를 할 거죠? 오늘은 양띵 누나가 요즘에 나이가 먹기 싫어가지고 떡국을 안 먹었대요. 그러면 안 되지. 그치, 안 되죠? 그래서 냉또와 미또가 떡국을 끓여서 양띵 누나에게 한 살을 먹여줄 겁니다. 한 살 더 먹으면 몇 살이죠? 지금 이제 27살이 되겠죠? 그리고 저희도 마침 떡국을 안 먹어가지고 저희도 오늘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을 먹을 겁니다. 그럼 떡국을 만들기 전에 재료부터 설명할게요. 맞아요. 자, 첫 번째 떡입니다. 떡, 그 다음에 김, 그 다음에 사골곰탕, 참기름과 소금과 후추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대파와 계란을 준비하면 떡국 만드는 재료는 끝입니다. 그럼, 네, 사골곰탕으로 예.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. 저도요. 이런 걸 파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, 나도. 오늘 알았어요. 나도. 조심스럽게. 난 일단 대파 쓸게. 그래. 제가 아시다시피 초간단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진짜 칼질을 진짜 못해요. 제가 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. 미소님! 예! 저 잘 자르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? 아, 선생님 계란이나 푸실래요? 아, 네. 제가 칼질을 못해. 그래도 잘 잘랐지. 예. 근데 저도 잘 못 잘라요. 미소님! 예! 계란 몇 개 풀어야 돼요? 한 4개 정도 풀죠. 어차피 한 사람당 계란 하나라 생각하고. 하나. 일단 내가 이 김이 맛있는 김인지 먹어볼게. 어때?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맛있어. 아까 먹었잖아, 한참. 아, 그거 깐 거야. 마지막, 마지막. 안 차워. 지금 이제 사골곰탕이 끓고 있으니까 아까 재료 소개 때 빠진 국간장! 얀! 이걸 넣어야 되는데 얼만큼 넣어야 되지? 이거는 색깔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리 리를 넣자. 이만큼 넣어보겠습니다. 일단 넣어보고. 넣어보고 결정하자. 색깔이 변하면 안 돼. 이번엔 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끓고 있으니까 넣어줍니다. 떡 다 넣으면 되겠지? 조심스럽게 넣어줘야 돼. 전 무서우니까. 선생님 조심하세요. 오, 튀기잖아. 튀기잖아. 와우. 어때? 잘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? 근데 내가 사골곰탕이 처음 해봐가지고. 냄새는 일단 합격이야. 냄새 합격. 그럼 밑에 안 달라볼게. 잘 저어주세요. 네. 넣어주세요. 네. 이렇게 쇼로록. 멋있게 멋있어. 멋있어 보이게. 이제 한번 저어줄까? 시원해. 아, 진짜? 참기름을 이제 참기름 후추 조금만 넣으면 되죠. 자, 참기름을 넣어봅시다. 슈. 슈르렁 섞어 주세요. 네, 고소해 냄새. 후추 좀 많이 넣었대요. 와, 냄새 쩔어. 냄새 좋아. 자, 떡국이 완성됐으니까 언니를 위해서 27살짜리 떡국을.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됐어요. 됐습니다. 자, 주세요. 손을 닦았기 때문에. 와, 됐다. 예쁘게. 됐다. 됐다. 이제 주변을 정리하면서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? 야,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가자.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언니 27살 축하합니다. 27살을 축하합니다. 우와, 뭐야? 야, 언제 왔어 근데? 우리 아까 와가지고 바로 요리를 했습니다. 아, 진짜? 근데 나 일부러 떡국 안 먹었는데. 알고 우리가 이제 언니 27살 먹여드리려고. 맛있겠다. 아, 야, 떡국을 만드는 진짜. 맛있다. 떡국인데? 야, 떡국이야. 만족스럽습니다. 누나의 한 살을 먹였습니다.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? 누구 아이디어야? 냉고의 아이디어야. 언니 많이 드세요. 맞다. 두 그릇 먹어도 됩니다. 아, 두 그릇 먹고 28살 되세요. 아니요. 아니요. 언니 27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짠. 자, 시작.
것 같아. 버터를 이 정도만. 버터 다 녹인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둔 옥수수를 구워줍니다. 노릇노릇하게.